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. 네. 일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. 네. 네. 그러시면서 5분 후에 그 또 천사가 저한테 앞으로 하나님이 이 딸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.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국에 이제 부흥회도 다니게 하시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희 책을 읽으시고 저희 이제 부부를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해 주셔서 아주 무명인에다가 아주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 우리 모습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요. 연약한 교회 뭐 무명인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불러서 집회를 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요. 막 제가 막 좀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에 목사님이 불러 주셨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. 근데 이름도 없고 아무런 이렇게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그 목사님의 사랑에 제가 그때 큰 감동이 있었어요. 큰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과의 그런 이제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부어주셨어요. 부어주시고 나서 그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 이후로 기도만 하면 몸이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. 그래서 11월이 돼서 12월이 돼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 냉방을 안 틀었는데도 난방을 안 틀었는데도 한겨울에도 춥잖아요. 몸이 더워가지고 겉에는 5리터에 파카 입고 가는데 가서는 반팔 입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.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반팔 입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란 그런 마음이 왔어요.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번 불렀는데 또 부르고 싶어서 한 7~8분을요 그 짧은 한 곡을 한 8번 7번 계속 불렀어요. 부르는데 갑자기 제 겉에 눈을 지금 감고 부르는데 눈 안에 눈이 또 있는 거예요. 이건 육안이잖아요. 육안 안에 영안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겉에 눈을 지금 감고 있는데 눈 안에 눈이요 또 이렇게 떠져요. 그 안에서 떠지는 거예요. 떠져서 제 육신의 눈을 감고 있는데 안에 영안이 딱 떠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가 그 기도하는 처소가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뜬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. 다 보이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흰옷 입고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. 끌리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시는데 겨울에도 기도만 하면 불이 와가지고요. 불이 와가지고 막 반팔 입고 기도 막 하는데 그 정도로 안 돼. 선풍기를 틀고 기도를 해야 돼. 뜨거워가지고.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예수님 오셨을 때 선풍기가 안 틀어져 있을 때. 안 틀어져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요. 선풍기 옆에 그 내리는 줄을 잡고 서 계셨어요. 흰옷 입고.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. 예수님, 지금 여름도 아닌데 왜 선풍기를 키시려고 그러세요?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. 이렇게 주님이 야 오늘 밤에 내가 너 환상으로 보여줄 거야 뭐 이러면 아 막 준비를 하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 만난 예수님은요 한 번도 안 알려주세요. 오늘 만났지 이 내적 음성도요 갑자기 들리지 오늘 밤에 내가 너한테 음성 들려줄 거야 이러지 않으세요. 홀연히 막 갑자기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.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팔을 이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.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더니 누가 있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기도하러 와 계시는 거예요. 거기 자리에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. 집사님 지금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러셨어요. 그러면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. 그랬더니 거기 기도하러 온 남자 집사님, 여자 집사님 계셔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사모님,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? 그러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제가 다시 눈을 감았더니 눈이 영안이 또 열리면서 예수님이, 흰옷 입은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방석이 있고 그 앞에 그 양떼 그림이 있는 상이 있었어요. 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방석 위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양반다리로 탁 앉으세요. 앉으시더니 이 두 손을 요 그 상 위에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 제가 여기 앞에 흰옷 입으신 분 요 자리에 딱 있었어요. 있는데 예수님이
저와 눈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웃으시는 거예요. 어느 정도로 이게 아니고요. 여기까지 벌어지도록. 입을 환하게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까지 쫙 벌어지면서 웃으시면서 저와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속으로 와 예수님의 입이 되게 크다 이랬어요. 얼마나 크게 웃어주시는지 예수님의 입이 되게 크다 이런 생각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. 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미남이고 잘생기셨는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저는 예전에 영화관에 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봤어요. 같이 봤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니 영화 배우를 고르려면 성경적으로 좀 못생기고 초라한 인물 없는 그런 예수님을 좀 선정하지 저렇게 잘생긴 그 영화 배우 이름은 모르지만 저 잘생긴 그렇게 미남 그 배우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냐 저 영화 감독이 좀 영적인 센스가 있다 그러면 성경적인 그런 영화 배우를 골랐어야지 이러면서 제가 그 영화를 봤단 말 오래전에 극장에서 봤어요? 봤는데 제가 영화관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남이시고 잘생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감독이 영화 배우 선정할 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닮은 사람을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그 영화 배우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. 닮았는데 그 영화 예수님은 좀 여기가 가름하시고 영화 배우는 좀 더 살이 쪘어요. 그 차이지 이목구비가 닮았어요. 닮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눈이요 그윽한 향기예요. 표현이 안 돼. 그 느낌이 와 우리 예수님의 눈은 그윽한 향기야. 그러는데 그 눈 안에요 한 200m, 300m 되는 깊은 한 200m 되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. 그 눈 안에 그 느껴져요. 그냥 눈 안에 주님의 눈 안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그 느낌이 제한테 오는 거예요. 야 우리 주님의 눈은 그윽한 향기야. 우리 주님의 눈 안에는 깊은 골짜기 같은 그 은혜가 있어. 이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. 바라봤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잖아요.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.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예수님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저 방석에 양반 달라고 이렇게 앉고 우리를 보고 웃고 계세요.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가더니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. 이 빈 방석에 엎드리는 거예요. 엎드리는데 제가 눈을 감고 다시 영안이 열리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이 무릎에요. 그 집사님이 안겨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사님의 이 등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더니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.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 사랑하신대요.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빈 방석에요.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요. 엉엉 울면서 예수님 막 사랑합니다. 예수님 막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마 그 감동이요. 막 어마어마했어요. 사실은.